안녕하세요. 바오쌤입니다. 2023년 8월 31일 목요일입니다. 8월의 끝자락입니다. 5월달에 오이모종 100개 심어놓은 거 지금까지 실컷 따먹고 오늘은 오이넝쿨을 걷습니다. 여기 오이꽃도 예쁘네. 100개 심어놓고 지금까지 오이 실컷 따먹고 오이지도 많이 만들고 그랬습니다. 이 자리에 다시 오이를 심을 거고요. 가을 오이로다가 아마 변신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지금까지 열심히 따먹고 그래던 오이 이제 오이 넝쿨 걷어내고 따리로다가 틀어가지고 실컷 따먹었어요. 그리고 아사키꽃은 아직도 이렇게 예쁘게 예쁘게 자라고 있네요. 여기 아사기꽃입니다. 아사기꽃이 20개 심어놓고 실컷 따먹고 있어요. 나눔도 하고 이쪽에 이제 노각오이도 이것도 실컷 따먹었어요. 노각장아찌도 만들고 그랬답니다. 오늘은 노각오이도 걷고 오이도 걷고 그러면서 인증샷을 남깁니다. 이쪽에 가을오이를 심어놨어요. 가을오이 먼저 20개 심어놨더니 여기는 그런대로 주렁주렁 열린답니다. 은근히 오이가 심어놓기만 하면은 잘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오이 넝쿨 좀, 굳은 잎은 떼내고 그럴 거랍니다. 바쁜 목요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상 찍으면서, 와, 날씨가 엄청도 좋네요. 엄청도 좋고, 이쪽에 상사꽃은, 노란 상사꽃은 아직도 이렇게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매미가 맴맴맴맴 울면서 우는 게 아니라 합창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밤나무도 이른 밤은 알밤이 쏙쏙 떨어지고, 연그러가는 수확의 계절이랍니다. 영상 마치면서, 바오쌤이 농원에서 하루를 즐길 것입니다. 이쪽에 상사꽃도 예쁘네요. 심어놓기만 하면은 이렇게 꽃을 예쁘게 예쁘게 본답니다. 그래서 인증샷 하면서 요즘에는 꽃들이 예쁜 꽃들이 너무 많은데 요즘 이제 예초기로다가 뭐 벌초도 하고 논두렁 풀도 깎고 그랬느냐고 예초기 돌아가는 소리가 윙윙 하면서 나는 이제 한 바퀴 돌고 우리 집 금화기 꽃 좀 보세요. 이렇게나 예뻐요. 이쪽에 요 꽃은 뭐냐면 하얀 상사꽃이거든요. 붉은 상사꽃이에요. 예쁘죠? 바오쌤의 농원이랍니다. 영상 끝! 하면서 금화기 꽃으로 마무리. 8월의 꽃자락입니다. 영상 끝!